2017년 12월 3일 12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믿음의 결단을 통해 총 6개 반으로 제12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6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평일반 화목 주일반으로 12기 제자 훈련생들이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성령 수양회를 통해 제자 훈련을 점검하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 12기생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2기 제자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숭이 유치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17년도 당회가 12월 12일 주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국 선교회 기관은 당회 자료를 12월 3일 금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남선교회 원리회가 금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예식이 12월 2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교육 및 문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문답은 12월 10일, 17일, 24일에 오전 10시 10분, 오후 1시 10분 중 택일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숭익회 100주년 기념 장동근 목사의 십자가 작품 전시회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가 12월 11일까지 본관 2층 로비 히스토리홀에서 계속해서 열립니다. 청년국 이웃사랑 나눔 김장 행사가 12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금 행사를 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송년특강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예수전도단 대구지부장 박민호 목사를 강사로 12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권사의 부친 고 김영구 성도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강복동 권사, 전재숙 집사의 삼녀, 강은정 양과 박정영 군의 12월 16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이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이 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